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나만 복음을 전하고 나는 피할 금도 살기를 다 입에 넣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정말 제가 죄송스러워서 나도 북한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선도인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들을 드리고 같이 거기서 교회를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러 들어갔다가 그분들의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언제 될까? 회복을 날이 언제 될까? 회복을 날이 언제 될까? 회복을 날이 언제 될까? 하면서 그분들은 그 기도에 불쌍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데 기도 안 한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데 내 생각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북한에서는 이렇게 찾아오면 걸립니다. 문을 다 닫고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게 눈물 빠져요. 그러면서 찾아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찬양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그 고통 속에서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경배, 이것의 환경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그 감사 제단을 쌓으면서 언제입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통곡하면서 감사 제단을 쌓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해방돼서 자기가 자유를 느끼는 것 그것도 원하지만 더욱 그것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10편 26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한 집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지도자 양육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처소를 확장시키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거기에 그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지하교회의 교인들을 형성을 하는데요. 어느 곳은 8년이 걸렸어요. 그들은요, 굉장히, 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 누가 도와줘요? 그 조선족들이 도와주다가 그것도 지쳤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들을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걸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쉘터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쉘터는요, 그 화장실, 옛날 우리 그 이 시골에 그 노촌에 판잘떡에 씹어놓은 그런 화장실을 하면서도 그 안에 그 이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 초가집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이 살고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성경을. 근데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는 제가 그 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암송을 잘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7개월 동안 걸려서 가만히 군인들을 관찰을 해보니까는 군인들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김일성 교실을 애워야 밥을 줘요. 그래서 암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밥을 먹게 하니까요. 암송은 도사야. 그래가지고 그 백지기 그 이 공동체 쉘터에 온 북한에 있는 90%가요 성경을 딱 읽으면 네. 10번 읽으면 다 암송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암송하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 안에 들어가면. 왜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요, 보통, 예, 나는 그 사람 못 봤지만, 신학을 다 외웠대. 할렐루야. 예, 우리는 못 하잖아. 예, 커피 마실 시간 있어야 되죠. 그, 저기, 뭐야, 연속극 볼 시간 있어야 돼. 뉴스 볼 시간 있어야 되죠. 그걸 다 하려고 보니까, 근데 그들은 없잖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런 훈련을 받고요. 그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나면, 이들은 안 갈 수가 없어. 내가 가라고 안 해도, 자연적으로, 아유, 목사님, 이제 됐어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그 사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가야 됩니다. 갔어요. 두 부부가 결혼시켜서 보냈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절절해요. 하나님,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자유롭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을 구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저의 자유로 하나님을 믿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다른 기도,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그 택하시고 평양 부흥성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세워야 되지 않아야 할 그 우상들이 세운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세워서 성찬식을 하기로 원합니다. 목사님, 성찬제식을 한 번만이라도 하고 주님 뜻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가정교회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왜? 그 성찬식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성찬예배에 참여하라고 통보를 하면 왜 그 당시에는 목사님 두 명밖에 없었어요. 살아계신 한 사람은 암에 걸렸고 그건 거기 꼭 목사님이 있어야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통보를 했어. 한 달 전에. 그런데 거기에 통보하러 가는 시간과 또 오는 시간이 빗나서 하루 전에 끝나버렸어. 어느 성도는 통크 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참여하려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런 순수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북한의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은 신앙생활하다 걸리면 교화세요. 저도
제가 제게 은혜 받고 제가 손수 교육했고 저와 대화했던 그 여성분들, 그 여성분들이 나를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화서 5년 형식 받고 갔어요.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거기는요, 5년 교화서는요, 예, 설사만 하다가 1, 2년 안에 죽는 그런 장소예요. 왜? 썩은 물을 주거든요. 일부러. 정제되지 않는. 그러면 여자들은요, 예, 그냥 겉만, 팬티도 입을 시간이 없어요. 뭐, 먹었다 하면 화장실을 먹거든. 설사만 하다가 가게 하는 그 비참한 그런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여, 몸이 연약하여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이 순교의 피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나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안 나도록 하루속히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다가 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만 해도 생겨야 하나님은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런 일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 야무지시지. 왜 저를 자꾸만 응? 이런 일을 시켜서. 근데 영광입니다.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 나만해도 5%, 10%라도 저 발끝이라도 우리 북한 성도분들 따라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너무 너무 남한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분들 성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성찬하는 나라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 너무 헛된 것으로만 마냥 드리는 것으로만 치부했었던 우리의 그 모든 그 죄악들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어라바요.